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븐타이드에서 제작되는 울트라탭 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븐타이드의 새로운 페달 울트라탭은 리드미컬한 딜레이, 글리치 리버브, 패드와 같은 거대한 볼륨 스웰 및 특별한 변조가 가능한 멀티탭 이펙트 페달입니다. 네. 스타카토 리드, 스웰링 코드 및 진화하는 이펙트를 위한 완벽한 도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리버스 리버브부터 그랜드 캐년에서 리핑하는 사운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울트라탭은 모든 에코플렉스의 어머니라 생각한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런 자신감은 어떻게 보면 이븐타이드니까 가능한 맞아요. 부분이 그건 아닐까. 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원하는 만큼 테이프 헤드를 추가하고 위치와 레벨을 연주자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 라고 하네요. 울트라탭의 컨트롤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효과도 가능하게 한다. 멀티탭 딜레이 페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 탭, 딜레이 및 피드백은 기본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슬럼 및 찹에 대한 컨트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H9 Max의 한 섹션을 떼다가 이 이펙터로 제작을 네.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이븐타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울트라 탭을 검색을 하면 이 앱도 검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검색이 됩니다. 이 앱을 H9 Max의 이제 H9 시리즈와 같이 사용하는 이 H9 컨트롤 앱을 켰을 때 이 섹션 중에 이 울트라 탭이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이펙터들을 이 아날로그 노브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아예 이 따로 떼서 출시한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마이크로 피치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조작, 직관적인 조작성을 갖춘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 이펙터들 이 시리즈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세컨더리 펑션을 지원을 합니다. 세컨더리 펑션을 지원해서 노브를 많이 달 수가 없으니까 이 노브에다가 이 세컨더리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노브에 적혀져 있는 하단에 적혀져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브를 두 가지 기능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와 톤이 묶여 있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탭과 슬럼이 묶여 있고요. 탭 최대 64개의 탭을 선택하여 간단한 반복을 생성하거나 딜레이를 코러스 및 리버브로 변형을 합니다. 슬럼, 모듈레이션을 조정합니다. 독특한 리버브와 코러스를 만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컨트롤이다 라고 하네요. 랭스와 프리딜레이가 묶여있고요. 랭스는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최대 4초, 프리딜레이를 조절합니다. 보시면은 LED 버튼이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모드와 세컨더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드에 따라 LED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네. 버튼 LED를 누르면 세컨더리 모드로 진입하고요. 각 노브의 세컨더리 기능명은 하단에 파란색으로 명시되어 있어 딜레이 효과를 조절하거나 모듈레이션 피드백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프리셋 LED 레더 선택한 프리셋을 LED로 표시합니다. 피드백과 찹이 묶여 있고요.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찹, SPD, 라이즈, REL과 연동하여 LFO 쉐입 또는 모듈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스프레드와 아까 언급했던 SPD 라이즈 REL이 묶여 있고요. 스프레드 탭 간격을 제어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면 빨리. 네. SPD 라이즈 REL 찹과 연동하여 LFO 쉐입 또는 모듈레이션을 조절합니다. 탭퍼 왼쪽으로 돌리면 페이드업 오른쪽으로 돌리면 페이드 다운이 설정됩니다. 아웃 레벨을 조절합니다. 액티브 이펙터를 온오프하며 프리셋 모드에서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탭 탭탭4를 사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거나 모드를 설정합니다. 저희는 오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프리셋 위주로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 프리셋에서 노브들을 돌려가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이븐타이드의 기본적인 팩토리 프리셋들은 좀 기괴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단순히 이 울트라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다뤄왔던 마이크로피치도 그랬고 블랙홀도 그랬고 약간 뭐랄까 자기들의
기술력을 좀 과시하는 듯한 이펙터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은총 씨가 잠깐 테스트해보고 저한테 이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런 기본적인 프리셋에 좀 희한한 소리들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신 다음에 사운드를 만드셔서 프리셋을 마음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팩토리 프리셋 사운드 위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프리셋 사운드입니다. 싸두고 날리면서 그냥 달나라로 보내버리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쭉 들어볼게요. 두 번째. 따다다닥 튀기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이게 한음으로는 진동으로 얘가 반응 안 하네요. 보세요. 약하다 이거죠. 신호가. 아, 용도가 이런 용도가 이런 정도였군요. 잠깐만요.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지지고 있으면 마치 스피커가 터져나갈 듯한 맞습니다.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프리셋. 하여튼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튀겨다니는 듯한 느낌의 네. 굉장히 넓은 공간감에 희한한 느낌의 이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렇죠. 이렇게 프리셋 카드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 꽂아놓고 지금 보면은 프리셋은 1번을 선택하고요. 보면은 자, 요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세컨더리 버튼을 누르고
하얀색 다시 맞춰야죠. 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다섯 개의 프리셋 카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옆에다가 이 프리셋 번호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팩토리 세팅으로 들어가 있는 프리셋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 이븐타이드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압도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리버브 페달들의 소개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은 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 탱크 리버브부터 마치 뭐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광활한 공간까지 연출을 합니다라는 리버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정말 우주에 떠 있는 듯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는 진정한 브랜드는 이븐타이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공간 자체가. 그 저희가 아무리 이븐타이드가 한 번씩 뭐 정말 좋은 페달을 많이 만들지만 저희 감정적으로 아 이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견은 낼 수 있으나 이 소리를 가지고서는 할 말이 없죠. 이븐타이드를 항상 소리로 증명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소리로서는 어떻게 하든 뭐 할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렉을 만든던 지금도 현재 렉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렉을 스테이지형, 페달형 이펙터로 가장 잘 이식을 시키는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는 이븐타이드와 메리스 네. 이렇게 두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기술력으로 완성되는 사운드 같은 경우는 다른 아날로그 페달이라든지 디지털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나름 권위가 있다라는 페달 브랜드들조차 이븐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쉽게 넘볼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풀셋들 자체가 워낙 기괴한 그렇습니다. 사운드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이 리버브와 이런 이 위상기가 모듈레이션이 섞인 환상적인 사운드를 A부터 Z까지 모두 연출할 수 있는 그리고 쉽고 빠른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울트라 탭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주면 드리겠습니다. 이븐타이드는 이븐타이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죠. 이븐타이드는 여러분 그냥 믿고 사서 쓰시면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제가 지금 한 주평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은총 씨가 툭 던져주셨어요. 정답인 것 같고 이븐타이드가 이 외 전설적인 브랜드로 지금까지 모든 연주자들, 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이 페달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8.5, 8.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저는 환영할 만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독립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펙터를 내준다. 이 H9 Max를 구입을 하게 되면 다 들어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 H9 Max가 무겁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이펙터만 균형 있게 쏙쏙 뽑아서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이 이븐타이드의 이 독립된 시리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기타를 매시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울트라탭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